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 미말친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것은 뭘까요? 바로 대한제국의 수립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대한제국에 대한 걸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조선시대 다음이 바로 일제강점기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사이에 있는 대한제국에 대한 그런 지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요거를 이제 넓혀주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찍었던 거예요.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기간 동안 있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인식이 적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래도 이거 정도 알아가야 되니까 대한제국의 수립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러 갑시다. 미말친의 대한제국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한제국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면은 대한제국 수립 전으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한제국 수립 전 1882년 임오군란이 있습니다. 임오군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시에 일본이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후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에 돈도 주고 해가지고 그 후원으로만 딱 결성되고 조직된 딱그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의 이름이 바로 별기군인데요. 별기군이 있었는데 그 별기군이랑 원래 있었던 군대랑 차별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별기군만 너무 잘해준 거야. 그래서 구식시대 원래 있던 그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홧김에 확 해가지고 임오군란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가서는 당시 왕이었던 흥선대원공의 지시까지 받아가면서 일본에 계속해서 그렇게 막 붙어다니는 그런 친일파 세력들을 제거하는 운동까지 그렇게까지 나아갔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임오군란 1882년에 일어났던 임오군란 그 다음에는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그렇지만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당시 청나라한테 매달렸던 세력을 제거하는 그런 정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는 동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농민들의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임오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립되기 전에, 대한제국 전에,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 뭐예요? 분노에서 일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민심이 많이 흐트러져 있던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심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또 하나의 엄청나게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 하면은 쉽죠? 청나라랑 일본이랑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거기서 일본이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청일전쟁 싸운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나라의 그런 다스릴 권리, 그런 제국주의, 자기가 우리나라를 먹겠다고 청나라랑 일본이랑 전쟁한 거야. 우리나라 있는데 왜 지들끼리 싸우냐? 어이가 없죠. 근데 거기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 일본이 이긴다는 거는 우리나라를 일본이 간섭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일본의 그런 정치적인 간섭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청일전쟁은 바로 1894년에 일어났고요. 이 같은 1894년 7월에 일어난 일인데, 1894년 7월에 우리나라에서는 갑오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갑오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를 좀 바꿔야 한다. 좀 개혁을 좀 많이 추진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이 일어났어요.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없어졌느냐? 바로 과거제도랑 또 노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오, 노비 제도는 없어진 거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딱 양반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신분 사회 좀 불공평하잖아요. 공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 제도 없앤 거는, 노비 제도 없앤 건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과거 제도는 왜 없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당시 과거 제도는 과거 제도가 아니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의 수능인데, 수능 정도의 그렇게 공정한 시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시험관한테 돈 주고 뇌물 주고 그렇게 돈으로 그렇게 자신의 직분을 사는 그런 아주 부정부패 썩을 대로 썩은 과거 제도를 우리가 제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갑오개혁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엄청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왕인 고종, 그 고종의 아내인 명성왕후. 명성왕후를 당시 일본이 자객을 보내서 경복궁에 싹 바퀴벌레처럼 숨어들어가지고 명성왕후를 죽입니다. 칼로 죽여. 명성왕후를 시해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1895년에 일어난, 그렇죠,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을미년에 변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을미사변이 사변. 을미사변 때 일본군은 증거까지 인멸하기 위해서 명성왕후의 시체를 불태우는 그런 엄청난 일까지 저지르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본 나쁜 놈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의병들이 일어서게 되고요. 의병들이 일어선 이후에는 을미사변도 있지만 거기에는 단발령도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굉장한 불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발령 같은 건 절대로 머리 자르면 안 되는데, 일본이 단발령을 내려가고 우리나라 다 자른 거 머리를 그냥 싹둑싹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반감, 반대적인 감정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전국적으로 의병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민심이 많이 흐트러졌는데, 을미사변과 그리고 단발령으로 인해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이 상황에서, 엄청난 상황에서 1896년 이관 파천이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관 파천이 뭘까요? 뭐냐면 당시에 명성왕후가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왕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비 다음으로 엄청난 위협감을 느끼는 거는 고종인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왕은 무조건 수도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면서 나라를 자신이 딱 그렇게 규정을 지키고 자기가 나라의 왕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뭐 선조랑 비슷한데, 그 임진왜란 강의 보셨죠? 선조랑 비슷한 게 뭐다? 튀었다는 거야. 자기도 명성왕후처럼 엄청나게 그런 일이 당할까봐 무서워서 피했는데, 어디로 피하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을 딱 피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 당시에 이제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주적인 독립국가임을 막 세계에 알리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왕까지 떠나니까, 왕 없는데 우리끼리 조금 되네? 그러면 일본도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자주적인 독립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서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이 감동합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우리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해야 될건 뭡니까? 이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잠재적이었던 우리 근성의 DNA,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던 그 엄청난 마음, 그 심리 상태를 그냥 퐁퐁퐁 표출하는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표출하는 건 뭐다? 그죠? 드디어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아주 아주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대한제국이 수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긴 했지만, 이번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는 모두 모두 똘똘 뭉쳐서 함께하면 힘을 더 발휘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 강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벤트 당첨자 같은 경우는 1월 19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